오늘 본문을 분석해서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영적 소속이 생명의 나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속되고 결국 천국은 영생의 생명의 나라였다. 내가 생명의 나라. 소속이 영적 소속이 생명의 나라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거죠. 그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망의 지옥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에요. 미움에서 살인이 와버리거든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 받고, 목숨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사형수가 내일 사형당해요. 근데 살아났어. 무조건 석방.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서 다시 얻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지옥에 갈 사람들이 생명 얻었어. 이제 그 다음에 무조건 사랑하라고 해야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땅하다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찌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자, 말로만 사랑해? 형제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다 물질을 갖고 싶지만 궁핍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 뭐 형제니까, 한 몸이니까, 지체니까. 그래서 한쪽 손가락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럴 때 내게 아픔이 안 오면 형제는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영적 문득병자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이 뭔가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서 세 번째,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나 혹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 먹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담대해져요. 무엇이든지 받는다. 기도응답 받는다. 기도응답? 내가 사랑의 사람 그릇이 되면 기도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담대해야지, 담대해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사람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자식이 아버지한테 떨릴 거 없어요. 아버지 주세요. 그래. 아주 긴밀한 마음의 생각, 묵상과 응답되는 그런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 먹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내 기도 응답된 것은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하면 담대함 얻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 신앙이에요. 거룩한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행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설득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억지로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데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기도응답. 내가 형제를 사랑해 나눠줘봐. 그러면 내가 너 줄게. 그것이 심고 그대로 법칙이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로 남을 섬기고 사랑한 가운데서 담대함 얻고 기도응답 받는 복된 자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약은 이것인데 이것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물타지 말고 원해했고 원해. 성경.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띄울 거예요. 잘 깨달으시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불이 돼서 이 시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장을 봅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우리 정으로 정과 욕, 정,
이거 혼인 사랑, 영의 사랑이 뭔가. 그래서 13장에 다 사랑장에 나와 있어요. 13장 1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야, 사람, 천사의 말을 얼마나 아주 말 잘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굴이 얼른 깽가리 되는데, 아니, 천사의 말 내 사랑이 없어. 마음 없어. 마음 알랑알랑 막 그냥 비우마진 것인데, 사랑 없어요. 꽹가리, 꽹가리에서 누가 좋습니까? 그 사람 알아요. 아이고, 그 말, 그 흐름이 들어보면 나를 사랑이 선말인지, 알랑거리인지 다 알아. 아, 사랑 없이 천사야 말할 수 있어요. 미사옥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아주, 말은 좋아. 어? 말은 잘해야 돼. 잘한 거 말 좋은 거 달라요. 말 잘하세요. 말 잘해야 돼요. 언어 선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말만 잘하면 되거든요. 말은 좋네, 말은 좋아. 그건 껍데기란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아. 와, 비밀 따라와. 예언이 막 영이 일러버려. 모든 지식 다 알고. 사랑과 믿음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사는 게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언, 계시, 믿음, 하나님과 당신 관계요. 이웃은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변화는 사랑이 변화를 줘요. 절대 말로 변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동 얻어서 눈물 나면 그 사람 맞아 맞아 내가 고칠게. 근데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 내가 말을 진 것 같아. 자존심 상하겠어. 상처적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부사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니 구제했구만. 부자 내어줬구만.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 안 속아요. 내 몸을 구제해내 네 이름 나타냈잖아. 어?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했잖아. 갖고 놀라고. 불사르게 헌신했습니다. 나같이 내 목숨 바쳐서 교회 사랑했어요. 사랑 없어. 안 속아. 성령이 없어. 성령의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위금이야. 그럼 사랑은 뭘까? 사랑의 속성이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 느낍니까? 참아주신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을까? 참아주셨더라고. 그때 하는 짓거리면 그때 벼락만 있으면 손, 눈깔 다 빼버려야 돼. 근데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왜냐하면 온유 해제 온유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부드러워지죠.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시기하자면 시기할 것이 없어요. 남이 좋은 기회인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면 그 사람 상처 주는 내 자랑을 해. 자식 자랑하지 말고 남편 돈 자랑하지 말아. 교만하자면 마귀의 속성이 교만인데 예수님 겸손한데 무례행치 이게 답니다. 무례행치 않냐며. 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은사 능력 부리는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계시 받았거든요. 아이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의를 지키세요. 아브라함도 막 엎드려 치우라고 그랬더라고요. 무례해 무례해. 많이 알아? 아이고 무례하지 않은 무례하면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 지켜지셔야 됩니다. 자기 아, 욕심 부리면 되겠어. 사랑이 없는 거죠. 성내자 여러분 성낸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낸 거 아니오? 왜 내 마음대로 돼? 하나님 뜯어야지. 아까 생각지 않고 악은 막인데 생각지도 말고 불이 기뻐하지 않냐고. 불이 볼 때요. 그거 아니야. 예, 사랑 때문에. 불이 때문에 피해 있고 엎드려 있고 밟아버리는 그 사람 아니야. 이건 그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말씀과 중요한 기뻐해야죠. 모든 걸 참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이웃관계미 모든 걸 참아주고 예, 하나님 나 사랑 참아주게 믿어줘. 남편 믿어줘. 그냥 의심하지 말고 모든 걸 바라며
기대해줘. 모든 걸 견뎌내. 참고 견디고 견뎌. 예. 견디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감당해야죠. 감당하기 싫은 게 말 다 해버리잖아요. 꾸준히 참고 견뎌준 사랑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아가서 8장 6절이 나왔더라고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판에 두라.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와, 사랑은 강합니다. 자,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왜 다툽니까? 미워서. 내가 사랑 없은 게 다툰 거요. 모든 허물을 덮어줘. 덮어줘. 허물이 안 보여. 허물까지 생각도 안 해. 그죠? 안쓰럽고 짠하고. 누가 복이요? 내 마음이 그 마음 있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준 사랑을 구한 자요. 그걸 말한 자는 지난번에 이간한 거야. 덮어주거든요. 허물 그냥 덮어줘. 다 있어. 내가 미운 마음이 드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장 8절에 못 받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뜨거워요. 성령은 불길이 올라온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 왜? 죄가 내가 사랑의 보자리가 크니까 다 덮어지거든. 내가 사랑의 보자리가 적으니까 안 덮어진 거 나 책임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만 품어. 마음을 같이 했는 것은요,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의 뜻을 합하여 한만 품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된가? 싸우지만 하면 부흥돼요. 딱. 한경희 목사가 유는 말에서 싸우지만 하면 부흥된다. 명언입니다. 왜 싸웁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 품어. 그러면 하나 될 때 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부흥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 하나 되면 부흥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새로운 사람이 다 품어주고 사랑해 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천국인데, 한복하다 다 안 가죠. 실망 주고 아픔 주니까.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살리라. 한 사람만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준다. 근데 여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 진리가 말씀이고 사랑이잖아요. 사실 사랑한 사람, 진짜 사랑한 사람, 하나님 사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이 나라 살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10절 말길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미운가 보다 나으세요. 부잣집 여러분 싸우면서 살찐 소 먹어봐야 불행합니다. 행복은 다른 거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마음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죄할 수 있으나 가난한 협박받을 겁니다. 또 요한에서 사장 10절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 사랑이 뭔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한몫 재물을 그 아들을 주셨으면 뭐의 사랑이냐? 우리가 죄지갖고 지옥 가게 된 게 아들 화목제물로 좀 화목하자 화목하자 그리고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아들 주어서 막 옆집하고 사이가 나쁘거든요. 근데 금등은띠가 갖다 주고 막 피우고 화목하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빌고 사정을 해. 아들 피주고 화목제물로 화목하자 화목하자 내 아들 줄게 화목하자 화목하자. 마귀는 금방 되지마 나오가 하고 지옥 가라고 제발 지옥 가면 된다. 하나님, 막, 박사, 재불제, 왜 그러세요? 안 된대. 하나님은 공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격, 우리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데 안 들으면, 내 사랑은 거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지금도 사랑, 왜 지옥 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여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일까? 로마서 5장 위에 막이 우리가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로에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유에서 영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뭔가? 우리의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 진짜 사랑은 이 사랑. 왜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잘한 거 없거든요. 아니 나 가만 나 지옥에서 나를 죽으시니 그거 대 사랑 뭉클해갖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잖아요. 십자가 피해 사랑에 감사해 그분 인격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때 그게 진짜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 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인가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일에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은사 안 넘겨 뭘 안 주겠냐. 다 주겠다 제발. 나만 좀 사랑해라. 예레미야 31장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자 옛적이에요. 옛적. 옛적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고 아브라함 사랑하고 약속 이루고 그렇게 사랑해 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굽에 돌아가자고 우상 숭배냐. 영원한 사랑 나를 사랑할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요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건 많잖아요. 용서해야 또 용서해줘. 또 용서해요. 여기까지 용서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 엉망고 돈을 주는 사랑입니까? 오늘 믿음 주고 이 밤에 나올 정도면 믿음 있어요. 귀가 열렸어요. 수많은 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의별 사건이 많았지만 그 사건은 사건 하나가 사실 하나님 경륜과 섭리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 오늘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거 그것이 사랑이지. 그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최고 영광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축복도 사랑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 주고 인격이요 나를 찾는 자가 근데 사랑하고 찾아야 돼. 사랑하고 찾는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사랑하고 찾아 먹으려고 그리고 만날 것이라. 세 번째 만나준대.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부귀간에 그 다음에 부귀가 나오더라고. 주님 만나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만나세요. 주님 깨달으세요. 나는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놓고 오고 있는 거.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이 에너지요 힘이요 능력이 그 사랑 때문에 기동하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에너지라니까요. 엔돌핀이랄까요. 야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 뭘로 축복은 사랑인데 시편 90이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구덩이 빠졌습니까? 사랑하세요. 내 이름 안즉 높이라. 이름은 명예거든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도 네 이름 높여줄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 블레셋 백성아 그리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영광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줘 버리잖아요. 오늘 신고 거두는 것 중에 똑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3편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김 불쌍히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와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정 알아요.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해줘. 갓난에게 사랑해. 예, 안 돌보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체질 아신다니까. 넘어지 우는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여러분 우리 체질 아시고
먼지요, 먼지. 티끌 같은 인간이요. 근데 까불고 겸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죠? 주님이 더 우셔요. 어떤 분이 아주 신령한 꿈을 꿨어요. 근데 해변에 주님 같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두 개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울고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이 동의 안 했습니까? 왜 주님 발자국 없어졌습니까? 아니다 아들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얻고 갔다. 얻고 갔어요. 여러분 울 때 울어요. 주님도 아셔요. 내가 너 얻고 갔대요. 여러분 주님 얻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얼마 힘든 과정, 눈물과 통행했잖아요. 물은 먼지에 불과해요. 체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한 자 말씀 사랑 지켜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기 쉬워. 지켜줘요. 남편 사랑하면 남편 하자간도 다 그 뭐 부담 안 돼. 재밌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오. 그럼 주님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현현 계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계시해 줘. 우리 주님이 현현해 줘야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소중한 것 드린 게 뭔가. 고린도서 이제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억지로 해야 말지니 하나님은 죽인 사랑하느니라. 왜냐? 그것 얼마나 나 사랑 알겠다는 거. 안 아까워. 아까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아브라함 독자 이삭도 아깝지 않고 드려버렸어. 이제야 나를 경인 줄 알았노라. 고맙다. 너는 네가 고맙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보내줄게. 네가 대적이 무너지리라.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 영광 믿음. 그 믿음이 뭐요? 사랑으로 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 사물 드리고 우리 교회가 내일 또 집회를 계속 하고요. 이번에 강사 나누지만 세 번 집회 예배 시간 있어요. 계속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온 것은 억지다. 말라기 3시 보니까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자, 특별한 소유.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자.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척과 기념척이 있어요. 생명척은 예수 믿는 생명척이에요. 두 번째 기념척. 기념, 특별한 소유. 우리 교회가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어서 특별히 나 많은 짓을 해 지금. 아니 뭐 동평범에 똑같이 하는 거 이러면 뭘 해서. 자, 운동이 다르면 다 달라질지라도 상 얻느냐 하나인지 알지 못하냐 다름질하라.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예요. 하나. 다른 교회 아는 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내 영광에서만 나도 죽어요. 달려가기 위해서 걸어가면 쉬지 숨찬데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막 달려가 저는 지금 막 달려가이라고 하나님 두 번 보여주다 제가 달려가고 있다 막. 제가 더블씩 싸워갖고 쓰러졌을 때 10일 동안 그때도 지금 강줄기에서 큰 강줄기에 그때 진짜 20대 청년으로 막 와 내 손에 열쇠꾸러기 뭐 있었어요.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연속된 것도 있어요. 주여 강줄기 달려가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나의 약속이다. 달려가고 있다. 국가 문제다. 5분 전에 도착해 아껴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게 통일된다고 믿어요. 7천 용사만 되면 반드시 됩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달려간 에너지 힘이 성령의 힘으로 그걸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죠. 누가 달려가야죠. 그냥 됩니까? 그냥.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갈급 사랑하냐 곧 그때 불자에게는 자 합력의 선을 이룬 건 뭐이냐 좋은 거 아니고 합의 선을 이룬 것은 사랑해보라 일이 꼬이고 안 됐거든요 구덩이 빠졌고 더 사랑해보라 아니 아픔 상처 눈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나 잘못 없다고 하지 말고 요셉의 감옥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더 사랑해보라 그사 사랑 안 된대요 거기서 진짜 나 사랑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십자가 피 때문에 구조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쓰시기 위해서 연다 훈련시키네 그리고 더 사랑해버리라고 그럼 마귀는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데 마귀를 부숴버리고 이겨보면 되잖아요 거기서 담을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이 안 믿는지 아세요? 남아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제 이 세대가 사람 한 사람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을 겸복지 아니하시리라 기억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마음 귀로 생각 몰라. 복음 몰라. 예수 몰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저기들은 눈 안 열어져 버렸어. 우리가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그 때문에. 시편 119편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을 쓰리라. 말씀을 사랑하고 큰 평안이 있어. 말씀 사이 그렇게 평안하고. 시편 120편에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사랑은 주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한 거이고 지금도 예루살렘 나라도 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명기 10장 11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주님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일을 하고 아니요 일을 하는 얘기 없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고맙다 나하고 같이 갈까 그러세요 난 육체 부숴버리고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갔고 네 눈, 손발 좀 써먹자. 그러세요. 써먹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에서 나를 써먹으니 성령 감독에도 가라 한번 가고 오라고 먹고 성령이 그만. 아니 하나님이 믿고 맡겨갖고 나를 써먹는 것이 행복 아니요? 이러면 한껏 돌릴 수 없으니 그것이 무료예요.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에서 계속 그 개발, 그 연구는 그 재미요. 목회자는 자기가 말씀 깨달아서 설교는 그 재미로 살아. 행복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행복에서 해요. 행복에서. 왜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좋은 거 줄까? 욕심도 많아. 설교 시간에 막 수십 개 있어. 이렇게 설교 다니고 앉았네. 그래도 별로 안 길어. 빨리 끝낼게. 할렐루야. 여러분요, 모든 것이 마음 중심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자, 30장. 네 안에 와께 네 마음과 네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성령 불세례예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주여, 뭐 우리가 사랑해. 사랑하게 만들었구만. 무슨 힘으로 사랑해. 너를 생명없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감동은 뭐 감사해야 돼요. 또, 이 하나님 여호와께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 할례를 베푸다 했고,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대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인 자나 지식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합니다. 알고. 그러나 사랑은 지식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전해봐야 안 돼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스바냐 3장 10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시오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와 하나님을 볼 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니야 너 얼마나 너 사랑한다 기뻐서 어쩔 좀 그 사랑의 하나님 막 불이 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인간이 호도할 거거든요
잠잠히. 여러분 햇빛이, 오늘 햇빛 줬다. 오늘 산소 공기 줬다. 그런 말 안 해요. 잠잠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없이 사랑합니다. 막, 나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새신자로 응답도 하지. 잠잠히 알아. 나 사랑, 나 기도해주고 말없이 구석구석 일하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하거든요. 잠잠히. 너를 말미암아 즐거워 부리며 기뻐하시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말 넓고 크고 위대하시구나. 사랑의 길이가 어떤 종가. 에베소서 38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의 깊이가 어떠며.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무궁무진한 깊어. 제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저는 사실 영적으로 신분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따둑따둑하고 전화해주고 오늘 헌금 얼마 했네? 그거 칭찬을 전화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 물론 그것도 사랑도 되겠죠. 제가 다 알아요. 다, 이름 다 보고 보고 얼마 액수 모르는 다 기억 안 나죠. 대충 알아. 다 알아. 알아. 안 본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 하나하나 갖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이 뭔가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고요. 훈련시키고 군사로 만들었고 휴거모 시키면 바짝 그것이요. 그 나라 보면 말아 이제 진짜로. 나의 기쁨 멸류관 자들아. 그날에 서로 사랑해야지. 응? 여러분 멸류가 없으면 나는 완전히 폐장이에요. 장수가. 멸류가 응? 몇 개 만들어야지. 어쨌든 간에. 응? 최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고. 응?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일하는데 고린도서 5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을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분이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죽는 것이 사랑이더라고. 근데 주님 사랑 맞으면 죽어져. 죽으라 예수님과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냐. 왜 그럴까요? 야, 딸, 아들 누가 줬어?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 주신 분 사랑해야지. 아니, 선물 줬거든. 누가 나 선물 줬거든요. 그 선물 껴안고 있으면서 그 선물 주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응? 금반지, 목걸이 해야죠. 응? 다이아몬드를 줬거든요. 다이아몬드, 금반지, 그놈 갖고 놀아. 신랑 옆에 놔두고. 신랑 품에 들어간 게 낫지. 그건 사랑의 표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 모든 걸 주님 주셨는데, 그분 사랑해야지.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이거, 네, 정말 어려운 원수까지 사랑이 또 나옵니다. 누가 육체 입장하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써서 내라고. 와, 이제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가슴에 사랑이 되냐고. 어? 선양 박사 두 아들 죽여본 원수를 데려다가 신학 만들었구만. 목사 만들었더만 그 원수를 두 아들 죽여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사람 언제 다녀갔잖아요. 누가 이렇게 입지? 만약 너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진짜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을. 아니 그 죄인도 죽여듣기 사랑해. 그거 사랑 뭐더냐?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래.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오. 아유, 이제 다른 사람의 모든 그걸 하면 상이 있죠. 그게 금메달이죠. 지키 높은 아들이 되니 은혜를 모르냐. 아까 이야기 이제 하나님 햇빛도 비도 안 믿는 사람 눈에 햇빛 비 안 주면 똑같이 주고 다 줘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때요? 안 되면 안 되면 살아야지. 발전 없어요. 주님, 내가 이 정도, 주님 나한테 이렇게 원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한 건 이건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착각 속에 상이나 1등 묶여 나고 멸령을 얻게 하고 휴거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안 됩니까? 안 된 것이 무엇 됩니까? 바울의 역사 성령과 내게 성령이 질이 다릅니까? 요한의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의 성령과 내 성령이 다르냐고. 문제는 무엇이 달라? 내 육성, 죄성이 살아 꿈틀꿈틀하고 있어서 이것이 안 빠져나가.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회개에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하나님과 제사는 상하 심령이라 통회하고 그래서 애통한 자를 멸시자 통회 잡아 치우 울어 치고 내 모습을 울어봐. 발전하려면 통회 재회개해야 돼. 아니 난 아직 이안 된다고. 내 통회 잡아 상하 심령이라 통회하고 멸시 통회 잡아가 이제 멸시하는 것은 왜 통회인가? 회개. 제가 오늘 낮에 휴거설이 그랬어요. 자, 거룩. 거룩이 뭔가? 말씀과 기도. 자, 말씀을 살아내자.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머리로 난다. 이 말씀 잘 들어보셔요. 머리로 알았어요. 이것이 내 가슴에 사랑이 되어진 사랑이 안 되는데 이 내려오려면 그래서 말씀 내 이속에 들어오는 게 못 받아주고 원수 같은 거 안 만나기 싫어. 왜 만나기 싫냐? 원수예요. 야,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도전해야 돼. 나 좀 편하게 놔두세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님 원하시면 사랑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전해야 돼. 사랑 안 되는데 하는 채 웃어서 가짜요. 사랑이 되어져야지. 안 되어지는데 난 안 될까? 난 그리스도구나. 난 십자가 피 사랑받은 사람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울고 애통한 사람은 통해. 여러분요, 뭐 밤새 뭐 기도할 것이 뭐 있어? 한 시간만 다 해버려. 근데요, 말씀 묵상하고 다 생각하고 쥐어짜보고 왜 내가 말을 그따위 말했을까? 내 자신 미우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이 말씀 막 그 속에 막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려갖고 말씀 항복원이라고 비운이라고 자르고 수술원이라고 통해 잡아간 거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데 자 오늘 거룩에서 그거 안 돼. 거룩 안 된 무엇이 뭘까? 요셉은 보디발처를 그냥 영으로서 이겨버렸어. 막 살아냈어. 다니엘은 기원이 왕의 짐 안 먹고 살아냈어. 그래서 거룩이 된 것이고 된 거지. 거룩인데 거룩이냐고 말로 되냐고. 말씀이 거룩이고 기도가 시킨데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내겠어. 기도할 수밖에 울 수밖에 없고 통해 잡아오고 그 내 속에 다 뽑아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암호 이생의 자랑 다 뽑아내 수술해버려. 다 피워버려. 못 받게 죽었나니 주님 인생이 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말만 하고 내 모습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통해 잡아 울고 기도한 그래서 밤새 철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죠. 막 그러다 보면 고맙다. 그걸 수술에 뽑아내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뭐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데 난 안 되네.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그리고 또 보여주더라고. 점수 나 매기고 있더라고. 촤! 세 번 점수 받았어요. 촤! 막, 내 자신, 지금도 안 돼요. 안 돼. 안 된 것 때문에 통해요. 주님, 나는 못 해요. 모두 항복해라. 나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만큼만 가능하더라고. 그러면 이해도 용서되고, 사랑도 되고. 그래서 사람 내가 이 땅에 기도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보니까, 형제가 연합의 동거 어찌 그리서 나가는다. 자, 중요합니다. 연합. 연대 갖고 연합이, 연대는요, 동등에 하나 된 거. 연합 하나 된 거예요. 처음에 연대로 시작하고 연합이 돼야 되거든요. 동거, 한 집 같이 살아. 어찌 그리서 나가는다. 형제가, 동거만 이제 하나 같이 살아. 어찌 서나가 아름다운 주님 보실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기름, 수염, 성령이에요. 헐머 이슬이 성령이에요.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나니, 영생이로다.
나는 제일 힘든 것이 목회자끼 연합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왜? 다 머리가 가버렸기 때문에. 다 음성 들어보니까 힘들어. 근데 그건 연합 대동 단계, 대동은요, 크게 하나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근데 동감하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거죠. 여러분요, 연합 하나만 되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랑의 얘기인데, 믿음과 사랑과 감사하는 게 세 개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과 일단 만남이에요. 믿음부터 만나는 시작과 필을 통해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된 가운데서 자녀니까 그 사랑을 느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통로요. 그러나 성경은 믿어라. 뭘 믿어? 사람 사랑, 사랑이 뭐인가? 이게 전부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 언약이요. 그러면 언약을 믿는 믿음에 사랑한 거는 하나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 사랑, 믿음이 십자가 피를 믿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부활했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내용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냐면 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과 나의 관계는 자 모든 걸 사랑으로 이제 잘 현실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 세로이 마음에 안 들어. 직장에 가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힘듭니다. 주님이 그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 주님 마음 가지고 긍정으로 감사하고 네가 주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해가 잘 되게 해주고 남편이 뭘 마음 아프면 당신 얼마나 힘들어. 어렵지. 하고 위로해주고. 왜냐하면 그거 억지로 안 돼. 내가 주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주어야 돼. 그러면 주어. 그러면 사랑이 또 오고. 그러면 행복은 내가 하게 매했어요. 교회도, 가정도, 삶도 네가 사랑에 불씨가 되고 네가 먼저 심어 대접받고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일부의 선의 강령이라. 네가 심어 그것이 미랄이고 죽는 건데 사랑을 죽는 것이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유익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좀 유래해주고 칭찬해주고 실수하고 너무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옛날 더 실수했어. 난 달방 생활했다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유래해주고 하면 돼. 그러면 인내주고 북돋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 살려주는 거예요. 영생 주는 것이고 그 사랑과 믿음 관계가 뭔가 그런데 그 다음에 감사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수준이 감사입니다. 감사.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 주권자를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면 모든 일이 감사해야 돼. 요셉의 감옥도 감사하고 누가 빰 때려도 감사하고 어렵다고. 감사가 뭐인가? 감사. 감사로 제사를 영화롭게 하니 행이 옳게 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또 찬송으로 감사로 물들어 찬송은 궁정에 들어가고 궁궐도요 찬송은 감사의 곡조 붙인 거예요. 문을 들어가서 궁정은요 찬양만 잘해보면 보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감사 찬양하면서 그것이 감사 찬양은 믿음과 사랑의 바탕이 있어야지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찬양합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랑이 와 있으니까 그 바탕 위에서 감사 찬양 올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깨달아야 아멘 하셔요. 나는 감사했네. 오늘 뭔 감사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오늘 낮에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모르지? 나님한테 안경이 없어. 이거 잊어버렸어. 아무렇지라도 없네. 없어. 이 멍청한 놈아, 네 안경 하나 있는 거 못 찾는데 내 방 안에 있는 거 못 찾아. 그래서 주여, 이제 안경 없으니까 이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 감사합니다. 원고 보지 말라고 안 보고 설교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안하려고 그랬어. 안경 쓴지 안 쓴지 모르구마. 나는 어디 통하고 아무리 사이도 없어. 아이고 멍청한 거 어디다 안경 놔둔지 막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웃다. 근데 안경도 없는데 어떻게 가. 내일 서울도 가야 되고 안경 필요한데 이거 갑자기 어디 못하고. 근데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 안 해야 돼? 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안경 쓰지 말고 설교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온 거 하나도 안 보고 할게요. 하나도 안 보고 했어. 또. 범사에 감사는. 예, 안경 잊어본 것도 감사. 예, 저녁에 이제 애들이나 볼게. 아, 또 있어! 종업대기 하나 잘 가려있더라고. 종업대기 하나 잘 가려있네. 얼마나 고맙까, 이뻐. 감사했어. 자, 이렇다 찾을 때 좋아, 안 좋아? 핸드폰 이렇다 찾아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남편 항상 있으면 그냥 당연해. 없어봐. 있을 때 부부가 잘 싸우지 말고 사세요. 정말로 하나 먼저 가버려요. 그때 얼마나 아픈 자세요. 소중한. 그러면 내가 감사는 다른 거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 안경 잊어버려도 감사. 찾은 게 너무 소중해서 감사. 원고 없이 설교라고요. 물론 원고 있지만 안 보고 했는데요. 안 보고 올게요. 안 보고 했어. 아, 그러니까 행복해. 오늘 사랑 설교 니 갑자기 감사 얘기해요? 감사라고. 왜요? 여러분요.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 한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감사하다. 먼데서 오신 분 더 보여. 아이고 목사님 먼데서 온 사람만 내 좋아하네. 아 그게 아니라니까. 제발 그게 아니요. 그만 썰렁해갖고 다 나가갖고 그만 쓰겄어? 나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쨌든 주님 차고 넘쳐갖고요. 남편들 전도 안 된 사람들 야 안 될 게 소문이 너무 좋더라. 그래야지. 아니 이상하다. 그러면 남편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교회가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전도가 쉽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 어? 오늘 저 어디 어디서 오신 분이든 다망했은가 아 동네 오신 분이 아니 보여줬다는데 들려줬다는데 안 들고 가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 목사님 맨날 들려주면 좋아하네. 좋아하지 그러면 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 행복하죠.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믿음의 수준이 감사라니까. 믿음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마음대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도다. 그것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불이고 이 세상에 사사건과 문제점사 누가 있어 다 또 문제가 있고 아픔 슬픔이 다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뛰어넘고 그것 때문에 성화됐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철회했고 그래서 영의 세계 열렸고 만났고 그래서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의 영성은 최고 영성이에요. 열두 아들 불러냈다 축복이고요. 유다에 대해서 전부 요셉 말하고요. 그대로 가장 야곱 이스라엘 그 이름이 굳고지 않아요. 이스라엘. 험악한 세월 괜찮아요. 그 험악한 세월 문제를 그것을 기도했고 승화시켰고 이겼고 뛰어넘은 사람 있고 그것에 대해 눌린 사람 있는데 우리 이겨버립시다. 뛰어넘읍시다. 이 나라 뛰어넘고 이 민족 뛰어넘고 함께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해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성령의 능력을 이겨요. 기도를 이겨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계속 그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그 사랑에 듬뿍 쥐어서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불로서 내가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마귀를 쫓아야 되고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파워가 그 성령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사람과 내가 신부가 돼. 이러다 보니까 신부 돼야 돼. 지금 기도원에 흰옷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또 일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울었고 힘들었고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됐고 내가 결국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새끼 밥 먹고 가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어떤 경우도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를 승리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